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독특한 개미를 입양을 했는데요.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이 개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리 독특하고 집도 하나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집도 넘나리 큰 것. 자, 뜯었는데요. 우선 어떤 개미인지 개미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여기 그냥 새까맣게 바글바글한데요.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근데 크기는 엄청나게 작은 그물둥 개미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작지만 이 친구들의 번식 능력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요. 이 칸막이로 입구를 현재 막아놓은 상태여서 애들이 왔다갔다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요한 개미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여왕개미가 없고요. 생식 능력과 사냥을 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개미 집단입니다. 와, 문 열자마자 엄청 나온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시체가 좀 많아서 아쉬웠지만 자연에서는 적게는 만 마리, 많게는 수십만 마리의 군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하얀 것들이 이 일개미들이 산란한 알들인데요. 굉장히 타닥타닥 붙어서 알들을 지키는 모습인지 무엇을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알을 덮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 다 번식하려고?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많은 일개미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한번 밀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자마자 밀엄을 발견한 우리 등개미 친구들이 합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번식철에는 이 젖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엄에 있는 젖단백질을 우리 유충들에게 또는 일개미들에게 서로 나눠줌으로써 영양분을 업업할 겁니다. 영양분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산란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의문점 있지 않으세요? 여기의 통은 굉장히 많은데 이 통엔 왜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이에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문이 있어서 나중에 이 군체들이 많이 더 성장을 하면 옆에도 오픈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약 5,000마리의 군체는 여기 사육장에서 충분히 사육할 수 있겠죠? 보느라 수고가 많았다 친구들아. 그리고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군체는 바로 공개미 군체입니다. 짜란. 사실 현재 벽면에 플로온이 발라있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탈출 우려가 있어서 자세히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친구를 초기 군체부터 이제 대군체까지 한번 키워볼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현재 저기 여왕개미가 한 마리, 여기에는 여왕개미 두 마리가 있고요. 복수 군체예요. 그리고 일개미들은 대략 한 1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미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사육장을 하나 사왔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육장이더라고요. 아파트 형식으로 팽통이 8통이 지금 달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육장의 장점은 뭐냐면 개미 사육장이 8통을 다 안 써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군체가 커지면서 하나씩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돌기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구멍이 나 있는 통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막혀 있어서 이거를 입구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동그라미가 입구 쪽이랑 통하면서 이제 이 팬통에는 이제 개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입구가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 다른 쪽은 다 막혀 있는 상태고요. 다음번에 여기 뒤에 있는 통을 쓰려면 이 구멍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오! 마라기 호석기 한 마리가 들어갔네. 어? 두 마리가 들어갔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호수를 연결해서 여기 개미를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호수를 연결할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안타깝지만 물리적으로 털어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딱 두세 마리 제외하고는 잘 털어 넣었는데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안정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사육장에 좋은 점이 또 하나 또 있어요. 환기가 좀 잘 되는데요. 이게 환기통, 그 다음에 이게 굽스대예요. 물을 넣을 수 있는 굽스대예요. 그리고 온오프식으로 이 사육장도 열 수가 있는데요. 아마 쓰레기장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그리고 바로 1층인 이 구멍만 하나 현재 오픈해 놨기 때문에 여왕개미들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들어가서 아마 번식을 한 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큰 통은 아마 먹이를 찬양하는 먹탐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육장을 선정한 이유는 이 사육장을 쓰게 되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사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지남에 따라 팬통을 하나하나 늘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개미 집을 옮겨준 지 거의 반나절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부분은 이쪽에도 자리를 잡고 이쪽에도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물뚱 개미랑 이제 공개미는 온 지 별로 안 돼서 진실의 방으로 어둡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갈색 여친은 홍가슴 개미 집에 넣었고요. 저번에 주웠던 이 폭탄먼지벌레는 야금야금 배 쪽을 많이 갉아먹었더라고요. 폭탄먼지벌레도 사냥해서 잘 먹었습니다. 지금 많은 양의 알과 애벌레가 있진 않지만 애벌레가 생겼고요. 현재 먹으면서 산란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미를 키우면서 느낀 거지만 개미 사육의 꽃은 사냥과 그 다음에 먹이 먹고 번식하는 건데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사냥인 것 같아요. 오, 한 마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 도망간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마리가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다른 일개미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닌 바로 두 마리가 천천히 다가서는 모습 보이십니까? 또 한 마리가 또 도망갔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병정개미 또는 다른 개미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개미를 많이 보긴 했어도 키울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작은 통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관찰할 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거든요. 홍가슴 개미는 특징이 말 그대로 가슴이 홍색깔이어서 그런데요. 군체들마다 굉장히 더 빨간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보통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 오, 보이시나요? 오, 소중해라. 이 친구들도 나중에 멋진 개미가 되겠죠? 여왕개미와 알을 지키고 있네요. 여왕개미에게 일로 바쳤습니다. 먹이고 왔어, 먹이고 왔어. 와. 여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지금 홍가슴 개미 1개미와 그다음 병정개미가 힘을 합쳐서 다리를 제압하고 이제 산을 쏴가지고 눕혔습니다. 와, 1대1로 했을 때는 처음엔 도망만 가더니. 참고로 이 친구는 사냥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수명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 거대 병정 개미가 힘도 세고 우람한 크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여왕 개미인데요. 이번에 신여왕으로 새롭게 여왕 개미가 된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육장이랑 개미를 입양하면서 같이 챙겨주셨습니다. 이 친구도 군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길러볼 예정이고요. 제가 예전부터 키워보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전조사를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개미 종류인데 우와, 알을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10개 정도를 벌써 낳은 거 봐서는 이 친구는 군체 키우는 데 있어서 금방금방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미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댔을 때 이 정도의 크기의 여왕개미를 우리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바깥에 나가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 채집을 했었거든요. 바로 여기. 오, 여왕개미 진짜 크다. 와, 이 친구는 저랑 가족이 될 친구입니다. 오, 나왔어요. 오, 와, 이거 무슨 개미지? 와, 애벌레랑 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알은 아니고 이게 고치입니다. 고치. 우와, 진짜 크다. 야, 근데 개미에 비해서 알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여기 애벌레도 있고. 저는 집에 많았기 때문에 그 개체는 다른 친구들에게 주었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들 이렇게 여왕개미를 채집을 해서 집에서도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도 거대병정개미가 나와서
사냥을 주도하니까 일개미들이 옆에서 거드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물등 개미를 입양해왔다가 이렇게 개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그물등 개미는 일개미들이 번식을 함에 있어서 생식 능력을 갖고 있어서 거대 군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만 마리, 수십만 마리까지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넵! 이제 곧 진실의 방으로